18 어른 캠페인 18이 되면 또 보육원을 나와야 되는 우리 친구들을 위한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싸지만 싼 티 안 나는 옷, 옴파로스, 마르떼, 프랑스와 저버 등등의 브랜드가 지금 추천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본 브랜드 있나요? 아, 지금 옷이군요. 이게 저 먹는 줄 알았죠. 이게 옷이라 이거죠? 먹는 거 생각 좀 그만하 지금. 오르떼요? 옴파로스. 옴파로스. 네, 옴파로스. 근데 뭐 이게 우아하고 비싸 보이는데 아닌가 보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옴파로스. 아, 예. 옴파로스. 아,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네, 헌트도 제가 볼 때 괜찮고요. 헌트요? 네. 헌트. 아, 네. 헌트가 아니라 헌트.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오늘 시장 분위기 좋았습니다. 2% 넘게 아마 오른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 상황 우리 IBK 투자증권의 박근영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2% 넘게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올랐습니다. 양시장 이렇게 힘낸 이유 뭐 있습니까? 어제 너무 많이 빠져서 그런가? 뭐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참 정말 하루 종일 기분 좋게 쭉쭉쭉 올라와가지고요. 네. 뭐 업종이 빠진 업종을 좀 찾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시장이 좀 괜찮았고요. 뭐 저희가 이제 오늘 뭐 마침 13일 금요일이라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도 많았고 또 이 코인 이슈 때문에 상당히 좀 불안한 요소도 있었는데 네, 맞습니다. 다행히 시장이 오늘은 좀 상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전일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도 있었고요. 코스피가 지금 아침 시초가에 20포인트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는데 네. 예, 전일 급락은 이제 만기일 변수가 좀 있었다는 점도 있고 그다음에 네. 아마 전일 같은 경우는 스탁론 등 반대 매매로 추정되는 물량들 출해도 굉장히 많았던 그렇습니까? 걸로 보입니다. 네. 예,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 급락했던 밈 주식이 전일도 미국 시장에서 급등세를 보였기 때문에 일부 좀 시장이 돌아 들어가는 모습도 좀 보였고요. 다만 이제 미국 시장의 밈 주식은 숏 스퀴즈가 포함된 기술적 반등에 좀 무게를 두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사실 미국 시장도 지난주 목요일부터 헤지펀드 등의 청산 등이 있으면서 소위 말하는 모든 섹터를 다 집어던지는 캐퓰레이션 그러니까 항복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는데, 항복. 그러니까 이제 섹터 상관없이 다 집어던지는 거죠. 그게 네. 지난주 목요일부터 일부 헤지펀드 청산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들이 미국 시장에서 슬슬 나옵니다. 그런 상황을 항복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마진콜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게 왜냐하면 미국 시장도 현지 시간 1시 정도 되면은 네. 그 마진콜 콜이 쏟아질 때 그게 매물화되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현지 시간으로 그러니까 오후 1시? 그렇죠. 예, 그래서 그래요? 작년 목요일부터 그런 이슈들이 좀 많이 번졌고요. 네. 일부 시장에서도 월스트리트 쪽에서도 이제 아마 마진콜에 의한 뭐 헤지펀드 청산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면 결국 이제 바닥을 잡아가는 음흠. 초기 신호라고 이제 이야기들을 좀 하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근데 그게 이제 결국 빅스 쪽에서도 좀 볼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지만 빅스가 오히려 최근에 빠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빅스가 이렇게 빠질 이유가 없이 오히려 올라가야 되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미국도 기관 투자가들의 청산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주식을 매각하는 사람은 결국은 옵션 등으로 더 이상 이제 헤지를 하방 헤지를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헤지 같은 경우는 일부적으로 이제 자산이 있을 경우에만 헤지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옵션 시장을 통한 헤지 수요가 결국은 없어지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헤지 수요가 감소되면서 빅스가 오히려 이제 빠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또 설명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뭐 아직 바닥론에 대한 부분들은 신중합니다만 아무튼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코스닥 뭐 전체적으로 장 초반에 기관 외국인 동시 순매수로 출발했고 기관은 코스피도 순매수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오늘은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세가 특징적이었고요. 외국인들은 코스닥이 이제 소폭 뭐 매도세로 아침에 일부 돌아서긴 했었지만은 선물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미국 물가 지표가 높게 나오면서 이제 또한 예, 미국과 중국의 관세 인하 이슈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 6월이나 7월 정도에 관세 관련된 이슈가 있을 수 있다 이야기 나오는데 네. 이게 관세를 인하를 하면 인플레를 잡을 수 있는 방법으로 또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고요. 특히 아무래도 수입 물가가 떨어지면 그렇죠. 이제 소비자 물가가 좀 떨어질 수 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관세 인하는 결국 이번에 CPI 지표가 또 생각보다 높게 나왔기 때문에 그 폐를 좀 더 빠르게 좀 더 강력하게 쓸 수밖에, 없다. 예, 쓸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네. 가는 것 같고 또 최근에 달러 인덱스가 되게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104 이상으로 올라가는데 이것도 사실은 인플레 나쁘지 않은 분위기죠. 그래서 페드는 오히려 이걸 좀 즐기고 있지 않느냐 이야기 되고 있는데요. 달러가 강화를 즐기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페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는 그런데 근데 이제 7월에 ECB가 만약에 금리 인상을 한다면 네. 그렇게 되면 한 5-6월 지나서 7월 정도 이후에 ECB 쪽에서 어떤 금리 인상의 이슈가 있다면 아마 달러는 조금 잡힐 수
수도 있다라는 뭐 분석은 네.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부분에서는 뭐 금융 투자나 연기금 등의 기관 순매수가 주체로 나왔고요. 네. 외국인들은 선물 중심의 단기 매수세 강하게 들어왔고 또 장중에 그 상해시가 방역 완화를 위한 뭐 구체적인 목표 시안을 제시했다는 게 또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네. 5월 중순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상해시 지역사회 감염 제로를 목표로 하고 점진적인 개방과 차별화 관리를 실시하겠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아마 주말에 이번 주말에 큰 무리 없이 만약에 조금 그 좀 더 잡힌다고 한다면 다음 주부터는 물동량 개선이나 주요 지평 반등도 가시화될 수 있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분석을 한 것 같고요. 네. 더군다나 중국인민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시사했다라는 일본 측의 니혼게이자의 신문의 보도도 장중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5월달 같은 경우에는 아마 중국의 금리 발표가 한 5월 20일경 정도로 예상되어 있는데 뭐 그렇게 정말 5월달에 금리 인하를 한다면 또 시장의 하방을 좀 막아줄 수 있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관 외국인들은 코스피 코스닥 쌍끌이 매수세로 5장 덮어들면서 전반적으로 올라왔고요. 외국인들은 장중에 선물을 1조 3천억 규모까지 대규모 선물 매수세가 보였습니다. 오. 물론 이제 막판에 지금 보면은 9,585억으로 좀 줄긴 했지만 외국인들이 1조 3천억 규모까지 장중에 늘렸었고요. 네. 금융 투자의 현물 매수세가 지극하게 이제 아주 자극이 받으면서 상승을 굉장히 압박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올려왔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코스피는 2,600포인트를 다시 올라서면서 뭐 시원하게 하루 종일 올랐던 하루로 네.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아침 방송에 뭐 혹시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정프로가 오늘 하루 회장 물론 이제 예측한다는 건 의미 없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뭐 신도 아닌데 근데 2% 넘게 오늘은 갈 것이다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엄청나네요. 네. 그러나 뭐 그런 거 자랑하고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예, 그거 뭐 대단한 무슨 제가 지혜가 있었던 것도 아닐 거고요. 그냥 오늘 2%가 넘을 거라는 강력한 감이 왔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2%를 넘겨버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오늘 좀 더 들어갔어야 되는데 나노신 오늘 들어가셨나요? 네? 오늘 좀 들어가셨네요. 못 시간이 없어서 못 들어갔어요. 이제 시간만 있으면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진짜 방송을 많이 하시는데 언제 들어가세요? 언제 그러니까, 주에 사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방송 끝나고 뭐 예를 들어 홍대 이동할 때나 이럴 때 이제 차에서 차에서 재빨리 이렇게 MTS를 네. 하시는군요. 그러니까 차에서 매매가 많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모바일 매매 혹은 뭐 이동 매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매수 누르는 시점하고 이제 체결되는 시점이 굉장히 그 위치가 달라집니다. 제가 이렇게 매수 누르는 시점이랑 그러니까 100에서 딱 누르시면은 이제 체결되면 103 이런 식으로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저는 한 동네를 한 두 동네 정도 지나서 이제 매수 체결이 되고 뭐 이렇게 되죠. 네. 하여튼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외국인들이 뭐 선물을 좀 많이 샀습니까? 네, 이제 이 부분을 제가 아까 선물 장중에 1조 3천억까지 샀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예, 코스피 200 지수 선물은 1만 1,000계약 이상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일간 매수 기준으로 봐서는 올해 1월 12일 그리고 작년 8월 4일 이후로 최대치거든요. 미결제 약정이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약 12,000계약 정도 감소했기 때문에 신규 매수 진입보다는 기존 매도 청산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4월 이후로만 전일까지 약 4만 계약 이상 그 일단 선물을 순매도를 기록했기 때문에 신규 매수 진입이 좀 아닌 부분은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네. 그 대량 매수 때문에 선물 베이시스가 오랜만에 컨텐코 전환하면서 금융투자, 뭐 소위 말하는 증권사죠. 그 자기 계정에 대량 주식 매수 유입이 프로그램으로 들어왔고요. 대부분 이제 기관 매수를 차지하면서 지수 상승폭이 확대됐던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지금 증권이나 뭐 금융 투자 뭐 이렇게 일컬어지는 이쪽의 주식 매수는 선물 가격 등락에 따라 이제 뭐 오늘 많이 샀다 하더라도 지속성 여부는 상당히 좀 떨어집니다. 네. 내일 뭐 분위기가 달라지면 내일 바로 또 팔 수도 있기 때문에 지속 여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외국인 선물은 일반적으로 낙폭과대에 따른 뭐 매도 청산보다는 이제 신규 매수가 계속적으로 누적이 될 때 좀 더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 선물 매수이 좀 지속되는지 이 부분을 좀 보시고 만약에 좀 더 지속된다면 반등에 대한 좋은 신호로 저희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시장을 이끌고 갔던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네, 뭐 섹터별로 다들 좋았기 때문에 뭐 어느 섹터를 고르기가 되게 힘들었었는데요. 그래도 좀 특징적인 걸 보면 1차적으로는 반도체 관련 주식 중에 일단 DDR5 관련 주식들로 상당히 좋았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좀 전에 들어오기 전에 일부 지금 SNS 쪽에서 좀 확인되는 부분들이 이 중국 다수 언론들이 지금 현재 보도 중에 있는 부분들이 블룸버그 통신을 인용하면서 삼성이 지금 파운드리 가격을 최대 20% 인상 논의하고 있다 이야기가 이제 한
5시 반 정도에 이렇게 좀 올라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이거는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게 사실이라면 반도체 부분도 상당히 조금은 다음 주 월요일 날 좀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부분들은 이제 DDR5 쪽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몇 가지 부분인데 뭐 아시다시피 인텔은 지난 5월 10일 날 그 DDR5를 지원하는 서버용 CPU 사파이어 래피즈를 이제 공개했습니다. 네. 지난해 말 그 PC용 CPU인 엔들라이크를 출시 이후에 6개월 만인데 전반적으로 지금 DDR5 모듈 관련해서는 설계 구조가 뭐 변경이 되겠죠. 이런 부분에서는 이 DDR4까지 메인보드에서 담당했던 전력 관리 기능의 일부를 D램 모듈이 실행하게 됩니다. 그 D램 모듈 안에는 PMIC라든지 온도 센서, 그다음에 데이터 버퍼 IC 등의 시스템 반도체들이 대규 신규 탑재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뭐 DDR5가 들어오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를 조금 이제 최근에 이제 리포트 자료를 좀 참고해 보면 이 부품 공급에 대한 단가 상승이 있습니다. 네. DDR4 같은 경우는 기판의 경우에 과거에 약 한 20% 단가 상승의 효과가 있었는데요. DDR5는 아까 말씀드렸던 설계 구조 변화 때문에 단가 상승폭이 약 30%에 이른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관련 부품은 수급이 굉장히 좀 타이트할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는데 수동 부품 일부를 제외하면은 DDR5 출시에 맞추어서 대규모 캐파를 준비한 업체가 현재 별로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네. 관련 부품의 공급 부족 가능성도 지금 현재로서는 캐파로서는 그렇다 이렇게 좀 그 가능성을 좀 보는 것 같고요. 또 이제 DDR 관련된 그 D램 그 모듈 내에서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수동 부품의 채용 개수가 증가하는데 특히 기판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동 부품 중에서는 파워 인덕터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기술 변화에 따라서 들어온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출 규모 내에서 PC나 D램 관련된 중에 서버용 중에 D램 모듈 향의 비중이 높은 기업들의 수혜가 아주 클 거라고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오늘 많이 올랐던 게 TLB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TLB? 네네. TLB? 네, TLB. 갖고 계십니까? 아니요, 아니요, 없어요. 네. 아, HLB랑 다른 데죠? 다르죠. 예, 전혀 다른 마이 아니었어요? TLB.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한 글자 차이네. 한 글자 차이잖아요. 거의 맞았네요. TLB. 네, TLB라는 종목인데 이게 D램 비중이 가장 높은 기업이 이제 이게 비중이 한 5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밸류도 좀 낮은 상태에서 최근에 TLB가 뭐 주가 상승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고요. 또한 이제 절대 관련된 DDR5 관련된 절대 매출액이 가장 큰 업체는 역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심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뭐 공매도 구간이나 이런 쪽도 좀 굉장히 줄어들고 있어서 다시 튀어오를 수 있는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고요. 또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DDR4에서 채택되지 않았던 그 수동 부품 그 중에 이제 메탈 파워 인덕터라는 게 있는데 이게 2,000억 정도 규모의 신규 시장이 열린다고 하거든요. 그와 관련된 종목으로서는 아비코 전자라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예, TLB, 뭐 아비코 전자, 심텍 이런 종목들이 DDR5 못... 관련주로서 좀 주목을 네.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투자하신 분들은 이걸 DDR5라고 하는 거 딸 5, 뭐 딸 3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딸 5 뭐 이런 식으로 DDR 딸, 아들 왜요? 아 DDR 이 발음이 그냥 이걸 DDR4 뭐 이렇게 하면 좀 길잖아요. 네? 딸 4, 딸 5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어, 네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딸 4, 네. 투자하시는 분, 반도체 투자하시는 분들. 여튼 TLB라는 애는 이 장에서도 막 50% 오르고 그러네요. 이제 보니까. 50%가 올랐다고요? 그러니까 2월에 3만 원이었는데 지금 거의 5만 원 되네요 이게. 네. 어, 신기하네. 네. 이런 장에서. 야. 하여튼 요즘 저 물론 이제 제가 많이 못 들어봤긴 했겠습니다만 조금. 생소한 기업 이름들이 최근에 엄청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여러 섹터에서. 여러 섹터에서. 네. 네. 올 섹터 포트폴리오 만드셔야죠. 저는 올 섹터죠. 늘. 아, 그렇죠, 늘 올 섹터인데 네. 아, 그래서 좀 더 제가 조금 더 부족하다. 조금 더 종목을 늘려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반도체. 자, 그리고 자동차는 어땠습니까? 자동차는 그래도 좀 떨어질 때 많이 버텼던 것 같긴 한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개인적인 뭐 소견입니다만 이번에 이 조지아주 쪽에 70억 달러, 그러니까 9조 원 규모의 전기차 공장 건립에 대한 계획을 공식화하는 이 모멘텀은 저는 굉장히 좀 큰 모멘텀으로 개인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사실 뭐 그 자동차 섹터는 되게 답답했던 섹터였습니다. 근데 아마 지금 현재 그 아마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방문 기간, 그러니까 5월 20일에서 22일 동안에 아마 조지아주 관련된 투자 관련해서 공식 발표 예정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뭐 그게 정말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게 만약에 된다고 하면 자동차 업종은 다소 좀 저희가 새롭게 좀 더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제 지금 2006년도에 현대차는 알라바마 공장을 했고요. 2009년도에는 기아차가 이제 조지아주 공장을 가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 건립 때문에 아마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현대차 그룹의 공격적인 아마 전략, 그러니까 2023년 기준으로 전기차 양산 능력이 연간 50만 대까지 올라가는 게 현실화됩니다. 그러면 볼륨업이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 있는 모멘텀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중요한 모멘텀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네. 신규 전기차 전용 공장 설립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존에 이제 지난번 뉴욕구 오토쇼에서 이야기했던 일부 투자, 그러니까 기존 그 공장에 증축하는 게 아니고 이건 신규 공장이거든요. 이건 굉장히 큰 이슈인데 여기에 따라서 이제 자동차 부품 관련된 부분도 봐야 될 것 같고 배터리 등 셀 업체들도 현지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은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이제 경쟁 업체인 일본 업체가 도요타 같은 경우도 지금 발표는 했지만 전기차는 2024년도부터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경우는 2025년 정도부터 아마 양산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어서 좀 일본 차들이 상당히 늦게 지금 들어올 가능성이 높. 그러면 현지 미국 현지의 시장에 대해서 MS가 상당히 현대기아차가 굉장히 올라갈 가능성을 네.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볼륨 증가에 대한 여러 가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멀티플 이런 부분들을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하나 그 표를 하나 갖고 왔는데 이게 그 일부 증권사에서 나온 그 이 분석 자료 하나 있는데요. 그 알레바마주와 조지아주 쪽에 이제 현대기아차가 있고 거기에 이렇게 그 각종 부품사들이 같이 현지에 이제 나가 있는 부품사들이 우리나라 부품사들이 현지에 다 나가 있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물류 비용 때문에 거기에서 뭐 샷시라든지 램프 이런 것들이 현지 조달이 바로 옆에 붙어서 이렇게 되는 기업들 되게 중요하다고 보이는데요. 이 표가 이제 한 장으로 거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품사 입장에서는 과거 입장에서는 아마 중국 쪽의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은 회사들이 실적이 좋았다면 최근 같은 경우는 이제는 미국 쪽의 부품사들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은 회사를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은 종목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 뭐 이 표에서도 현재 굉장히 많이 이제 나가 있는 회사들이 관련주도 되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 미국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은 종목들을 좀 더 고르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분기 기준으로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주요 부품사의 지역별 매출 비중 중에 미국 쪽의 비중이 높은 회사는 화신. 화신이 미국 쪽 매출이 24%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한국 타이어도 미국 비중이 29%. 그리고 SL 같은 경우도 미국의 23%. 그리고 만도도 미국의 22%.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다소 이번 그 사이클에 부품 사이클에는 미국 쪽 매출이 좀 높은 쪽을 보자 이건데요. 한 가지 더 이슈가 또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전일 같은 경우에 리비안이나 루시드 같은 경우가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그 리비안은 거의 18% 그리고 루시드도 13.2% 급등했는데 네. 리비안이 실적이 조금 손실이 다소 좀 컨센보다 적게 나왔다는 것도 이슈가 됐지만 사실은 올해 2만 5천 대 차량 생산을 할 수 있다는 거 재확인해줬다는 부분 네. 그리고 50억 달러를 투입해서 리비안도 조지아 공장을 새롭게 설립하겠다 발표를 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 쪽에 이 관련된 전기차 공장이 새롭게 굉장히 많이 설립되는 부분 때문에 볼륨업 증가가 이제 미국 쪽에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전기차 관련된 부분에서 미국 쪽의 부품에 관련된 부분들 이슈가 자동차 부품 섹터에서는 상당히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뭐 리비안 관련주로 이제 좀 연결돼서 관련된 종목들이 본다면은 뭐 코다코, 그다음에 에코캡, 상신 EDP, 뭐 PNT, TCC 스틸, 뭐 KB 오토시 이런 종목들도 이제 연관과 관련 종목들로 네. 언급되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런 종목들이 오늘도 상당히 강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 예를 들어 자동차 업종에서 이제 미국 현지화가 이제 되는 것도 좀 뭐 바람직하고 이제 좋은 일인 것 같긴 한데 생각해 보면 한국에서 예를 들어 부품 회사와 뭐 자동차 메이커가 다 같이 이제 붙어 있다고 치면요, 그 집적도 훨씬 높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비용 측면에서 한국과 미국에 이렇게 공장이 나눠져 있는 게 어차피 그런다고 해서 차값을 막 우리가 공장 나눠져 있으니까 뭐 200만 원 더 500만 원 더 받을 거 이렇게 못 할 것 같고 같은 대수를 판매할 때 예를 들어 공장이 두 개로 이렇게 나눠진다고 보면 그거는 좀 마이너스 요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요인은 아닌가 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뭐 근본적인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 맞습니다만 미국의 현지 공장을 세워야 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전기차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수혜를 많이 주잖아요. 여러 가지 네.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뭐 네. 보조금이라든지 예를 들면 그런 것들 수혜를 주는데 네. 미국 현지에서 생산되는 부품이나 이런 게 70% 이상 돼야 된다고 아예 선언을 해버렸어요. 네. 노조까지도
미국 현지 노조가 있어야 된다는 조건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현지에서 생산되는 것들이 70% 이상이 돼야 되니까 현대기아차도 안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현지에 네. 공장을 세워야 되고 부품사도 현지에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목적 의식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공장을 짓는 거고요. 또 만약에 현대 관련해서 아마 현지에 공장이 세워진다면 현대 위아가 굉장히 큰 수혜를 받을 거예요. 위아. 기계가 들어가야 되는 네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위아 부분이 현지 공장에서 공장이 건설되면서 기계 쪽에 뭐 대규모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또 이야기 될 수 있어서 현대 위아도 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장비 업체죠. 위아가. 그렇죠. 기계 예, 그렇습니다. 뭐 공장 장비 같은 거. 지금 제가 현대차 주가를 봤는데 이것도 두 달 동안 스멀스멀 15% 정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현대차가? 네. 왜냐면은 저도 이제 좀 왜냐면 기억이 나는 게 제가 한 몇 주 전에 와 가지고 그때 자동차 애널리스트 분이 한 분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뭘 사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아, 살 거 없는데요. 아, 정말 긍정적이고 말할 게 별로 없습니다 가지고 제가 황당한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래도 이렇게 올라주네요, 이렇게 또. 아, 네. 좀 놀랐습니다, 지금. 아, 두 달 사이에 좀 올랐군요, 현대차가. 네. 현대차가 참 뭐 좋은 소식들은 많았는데 주가가 못 가서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좀 답답하셨던 종목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3월 15일에 저점을 찍고 두 달 동안 또 스멀스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이게. 네.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그 도요타 같은 경우에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굉장히 좋았는데요. 한 가지 특이점이 딱 있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도요타가 BEP를 이뤄야 되는 차량 생산 대수가 점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거에 100대를 만들어야만이 BEP를 맞췄다면 이제는 한 50대, 60대만 맞춰도 BEP가 나온다는 거고 비용이 줄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네. 효율화가 된 거죠. 그래서 만약에 과거처럼 똑같이 100대를 만들면 매출 볼륨과 이익 볼륨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그런 그 레버리지가 나타나는 그런 정도까지 날이 왔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부분에서 이제 과연 현대 기아차가 그런 정도의 어떤 효율화를 만들었는지 부분도 저희 확인해야 되겠지만 아무튼 현대 기아차가 계속적으로 못 갔던 이유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포드나 이런 쪽은 그 관련된 전기차 관련된 이슈가 구체적으로 청사진이 나오면서 52주 신고가를 뚫고 나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 기아차는 못 갔던 이유는 아마 미국 쪽의 전기차 관련된 어떤 전략이 구체적으로 발표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 일부 그런 요인이 있다고 이야기 되고 있어서 네. 이번에 만약에 공식적인 발표는 좀 모멘텀으로 혹시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네. 있는 상황입니다. 자동차도 한번 짚어봤고요. 그리고 오늘 아마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았던 게 NC소프트 아닌가 싶은데 네네. 많이 올랐죠? 네, 뭐 사실 NC소프트가 되게 실망을 많이 줬잖아요. 그동안. 예, 그리고 뭐 일부 게임과 관련된 노이즈도 많았고 그런데 일단 지난해 말 출시했던 리니지 W 효과 때문에 1분기가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1분기 매출이 전년비 54.2%나 급증했고 영업이익은 컨센서스가 1,892억 원이었는데 이번에 2,442억이 나왔으니까 일단 컨센 대비 엄청나게 큰 어닝 서프라이즈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리니지 W 같은 경우는 그 센서 타워가 발표한 2022년 1분기 글로벌 모바일 게임 매출 순위에서 구글 플레이 입점 게임 중에 가장 높은 매출을 기록했다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일단 성공을 했다는 거죠. 근데 제가 표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게 이제 다른 증권사에서 조금은 이 분석 자료를 하나 낸 것 같은데요. 한번 보여주시죠. 이게 매출 구성을 보이는 이 표인데요. 다른 거는 뭐 복잡하니까 보시지 마시고 왼쪽 아래쪽에 보면 빨갛게 동그라미 이렇게 된 부분이 있죠. 네. 예, 제가 약간 발췌한 부분인데 좀 빨갛게 동그라미 된 부분을 보시면은 네. 그 전반적으로 고마진 고과금을 하고 있는 리니지 1M의 매출이 반등을 크게 좀 했습니다. 오호. 저 왼쪽 아래 보시면 빨갛게 이렇게 네네네네. 표시돼 있잖아요. 저 부분이 이제 2021년 4분기 대비 올해 1분기가 리니지 1M에 대한 반토막 났다가 이렇게 올라갔네요. 예, 많이 올라왔죠. 이 네. 부분이 이제 고마진 고과금 체계 게임이거든요. 그쪽 게임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그 매출이 좀 크게 반등한 그 부분 때문에 아마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모멘텀은 또 좀 더 있었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 물론 리니지 W 효과도 있는 거죠. 근데 엔소프트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다만 2분기 이후에 리니지 W의 매출이 타소 조금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게임은 초반에 바짝 하다가 약간 슬로우 다운하면서 이제 하향 안정화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초반에 뭐 한 일평균 한 2, 30억 하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뭐 10억대로 이렇게 좀 하향 안정화 쭉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아마 리니지 W도 뭐 2분기 이후에 아마 매출의 하향 안정화가 좀 예상된다라고 이야기를 좀 컨퍼런스 콜에서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리니지가 계속적으로 동일한 IP이기 때문에 카니발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리니지 M1을 하다가 2가 나오면 이쪽은 뭐 예, 그렇죠. 한쪽이 죽고 한쪽이 넘어간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좀 있는데 뭐 과거에는 그게 일어나지 않았던 걸로 보이는데 뭐
W가 또 어떻게 카니발라이제이션이 나타날지는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부장님이 그 주식을 위해서 하신 게임은 어떤 게임이었죠? 예, 저는 예전에 컴투스 서머너즈 워를 해가지고요. 그 게임을 거의 만렙 찍으셨죠? 네, 7배 정도 갔던 기억이 있고요. 7배? 3만 원대 봐가지고 제가 그때 못 사고 네. 그 제가 그걸 듣고 안 사고 저희 거의 이제 관심이 없다가 아, 한 달인가 두 달 만에 네, 한 달인가 두 달 만에 그 주식이 3만 원에서 8만 원 갔어요. 네.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게임을 시작해가지고 눌림목 7만 원에 사가지고 레버리지 풀로 써서 19만 6천 원에 정확하게 팔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와 대박이다. 그리고 이제 그걸 게임을 해봤던 기억, 그 한 3년에서 한 5년 정도 제가 그걸 게임을 했었는데요. 해보니까 이제 이 주식을 사야겠다 이렇게 딱 느껴. 네. 첫날 밤새고 했는데 그때 완전히 꽂혀가지고요. 아 이거다. 예 이거다. 예. 근데 그때는 되게 게임만 한 게 아니라 글로벌 네. 그각 지역별 각 지역별 매출 순위를 매일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다른 분들하고도 공유를 많이 했지만 그게 계속 올라가는 게 보이니까요. 매출 순위가. 그래서 글로벌 순위를 계속 업데이트를 했는데 뭐 사실은 리니지 같은 경우는 해봤지만 저하고 조금 안 맞았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뭐 어떤 아이템을 5강 정도까지는 이렇게 강화하는 게 그냥 가는데 6강 이후에 예를 들어서 내가 실패한다 그러면 아이템이 부서지더라고요. 아이템이 없어져요. 아~ 그러니까 강화가 실패하면 아이템이 없어집니다. 아~ 일정 수준 이상에서. 뭐 아니면 도구요 이게. 예, 아~ 그러면 이제 다시 키워야 돼요. 아~ 그래서 이제 아이템 거래가 그래서 이제 네. 비싼 가격으로 아이템 거래가 가능하잖아요. 네. 누군가가 엄청나게 거물 엄청나게 키워놓으면 그걸 이제 내가 키우기 힘드니까 그걸 이제 아이템 거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약간의 아, 부서지면 끝나니까. 예, 조금 네. 저는 좀 그렇게 극단적인 부분들이 조금 저는 약간 좀 맞지 않아서 저는 뭐 현질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돈 쓰는 거? 컴투스 할 땐 했죠. 아 그래요? 예, 컴투스 할 땐 했는데 예, 네. 서머너즈 할 땐 했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뭐 구정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있거나 그러면 되게 뭐 한 13만 짜리 이런 게 나와요. 근데 그게 이제 얻기 힘든 뭐 어떤 캐릭터를 준다거나 그런 게 있는데 되게 할인 패키지가 나옵니다. 그럴 때는 좀 예. 현금 예예 아, 예, 현금으로 좀 사기도 했습니다. 야, 제가 게임하면서 현질 한 정도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이제 어마어마한 게임이네요. 예, 근데 이제 어떤 게임들은 특별하게 현금을 안 써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뭐랄까 캐릭터 레벨업이 되는 게임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해보면 아, 이 게임은 재밌긴 한데 현금 유도가 안 되고 그냥 해도 열심히만 하면 이렇게 레벨업이 되는구나. 그러면은 제가 이제 아, 이 게임은 매출 단으로는 그렇게 임팩트가 없을 것 같다. 아, 그런 걸 느끼는 거죠. 아 현질 필요 없는 게임이라면 사실상 매출이 늘어날 예, 굉장히 있네. 재미는 있지만 얘가 아, 계속 빠지게 되지만 현질이 필요 그치, 없고 그치. 계속적으로 레벨업이 되니까 이거는 매출과는 별로 그렇게 상향이 없을 것 같다는 네.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거죠. 피터 린치가 감동하실 것 같아요. 이 상품을 좀 진짜 직접 해보시고 써보시고 아, 우리 박현 부장님 보면 그죠 그죠. 피터 그렇죠. 린치가 눈물 흘릴 것 같습니다. 네, 네. 살아있는 피터 린치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게임계 피터 린치. 아 이거 다른 업종들 다 직접 해보시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피부도 네. 해보시고 피부도 네, 그렇죠. 해보시고. 네. 네. 자 그리고. UAM 관련주도 오늘 괜찮았습니다. 네, 이건 뭐 정부의 발표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관련된 진짜. UAM이 뭐 에어택시라고 불리는 거죠. 뭐 이게 너무 이제 플라잉카 이렇게 뭐 이 그게 많은데 일부 이제 다른 분들은 에어택시라 부르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네. 아무튼 이제 연구개발 프로그램 관련된 출범 소식에 관련된 부분에서 주가 강세였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이 이제 총 1조 6천억 규모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큰 규모고요. 이게 이제 2025년까지 상용 서비스를 도입하고 2030년도에 본격 상용화를 추진하는데 이게 연구개발 프로그램 외에도 뭐 이동통신 3사가 뭐 모두 경쟁에 뛰어든 도심 항공교통 그랜드 챌린지라는 이렇게 이름 그 모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쪽도 이제 시장의 이목을 계속 집중하고 있는 것 같고 아마 이 관련된 실증 사업 선정 결과가 국토부의 검토 이후에 아마 11월 달에 발표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UAM 관련된 종목들이 뭐 기산텔레콤이나 네온테크, 베셀 이렇게 정상적인 어떤 뭐 중소형주들이 일단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던 하루였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어떤 섹터 있었습니까? 네, 뭐 지능형 로봇이나 인공지능 관련된 AI 관련된 이슈도 있었는데요. 삼성전자가 웨어러블 로봇을 8월 달에 공식적으로 출시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상장된 회사들이 대부분 다 이제 그 서비스형 로봇이 아니라 보통 이제 이렇게 산업용 로봇이 되게 많습니다. 상장사들은. 근데 삼성전자의 이런 부분들은 서비스형 로봇이라든지 이런 부분인데요. 이 웨어러블 로봇은 그 잼스 힙이라고 불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8월 달 공식 출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초도 물량은 약 3만 대에서 5만 대 정도 수준입니다. 웨어러블 로봇은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이
이걸 입고 이제 거동하시기에 좀 편하게 해줘.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거의 뭐 이렇게 아이언맨 쇼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거기까지는 제가 좀 너무 나간 거지만 네. 좀 이제 설명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리라든지 뭐 이런 불편하신 힘이 좀 없으신 분들. 예예. 예. 불편하신 분들이 이걸 입으면 이게 힘을 받고 이제 정상 보행을 하신다거나 뭐 허리나 이런 쪽이 불편하실 때 네, 네, 네. 이게 좀 기능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로봇이 이제 걷기 어려운 분들을 돕는 보행 보조 로봇으로 전해지거든요.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저는 시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지금 지난해 10월 26일에도 미국 FDA 물리의약 부분에 제임스 힙에 대한 허가 신청이 제출됐었고요. 이게 4월 21일 날 최종 승인이 받아졌다고 알려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FDA에서 승인이 난 거죠. 그러니까 실제 이제 시장이 열리는 거고요.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아시겠지만 뭐 태스크포스가 이미 이제 상설 조직으로 예, 팀으로 격상시키는 등 아주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성장성은 상당히 강화되고 있는 모습인데 네. 아마 지금 세계 웨어러블 로봇 시장 관련된 규모를 시장 조사 기관인 BIS에서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2016년도 경우에는 지금 이게 1000억대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2026년도까지 가면 이게 5조 2000억 수준까지 올라가니까 환환 계산했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10년간 약 50배 시장으로 이제 성장할 수 있다라고 일부 이제 시장 조사 기관에서 분석 자료를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하나당 얼마인지는 아직 뭐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모양이군요. 네, 저희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직접도 입어보셨잖아요, 이거. 아니죠. 이건 안 해보셨어요? 안 넣어보잖아. 예. 안 해보셨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뭐 파운드리 관련된 반도체 이야기를 한다고 제가 파운드리를 인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 왜 해보세요. 써보세요 한번. 네, 그렇습니다. 아, 뭐 파운드리 뭐 구이 업체가 한 7조 정도 되니까요. 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 아, 그래서 이제 요거가 지금 관련된 회사가 우리나라에 좀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이야기가 돼서 딥노이드라든지 뭐 SP 시스템즈나 뭐 오픈베이스 이런 종목들이 오는 이제 조금 주목을 받았는데 그 외에도 이제 웨어러블 기기에 들어가는 전용 터치 IC 제품을 공급 중인 지니틱스라는 회사가 있고요. 삼성전자의 로봇 제어기를 공급한 바가 있는 경험이 있는 RS 오토메이션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도 오늘 시장에서 좀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요거는 제가 볼 때 보조금이 어떻게 되느냐가 이 시장에 굉장히 그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데 혹은 뭐 저 시장을 빨리 땡겨 개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의료보험에서 좀 지원해 준다. 그렇죠, 거야.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조금 뭐 몸 불편하신 분들께 만약에 이게 이제 이건 필수다라고 이제 정부가 판단을 해서 여기에 이제 보조금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건 무조건 된다. 그 맞죠. 그러니까 저희도 네. 임플란트 같은 경우도 시장 활성화가 되려면 예를 들어서 뭐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뭐 그 어떻게 보험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이렇게 지원해 주느냐 몇 개까지 이런 것들도 되게 개수도 많이 차이 날 수 있는 부분이어서 말씀하신 게 어느 정도 그것도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카지노. 네. 뭐 카지노가 밸류가 안 나와서 되게 이제 뭐 고민을 많이 하시고 계시겠지만 네. 강원랜드가 다음 주 16일이면 월요일이죠. 이 동시 체류 인원 제한과 사이드 배팅 제한을 해제할 것으로 알려지는 것 같습니다. 사이드 배팅 제한이 뭐예요? 저도 정확하게는 이게 뭐 저는 카지노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못 가봤는데요. 투자 때문에 가보시진 않았을까요? 뭐 저는 멀잖아요. 뭐 이렇게 카지노에 대한 기본적인 뭐 이 부분이 별로 이렇게 흥미가 없어서 예, 못 가봤습니다만 네. 그냥 놀러는 뭐 파라다이스나 이런 데는 놀러는 가봤죠. 리조트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네. 이제 제가 카지노를 가서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어떤 게임을 하거나 그런 적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튼 어쨌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그 체류 인원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풀린다는 거죠. 일단 좋은 거네요. 일단. 네, 그렇죠. 네. 동시에 몇 명까지 들어올 수 있느냐 이거를 네, 제한한다 그렇습니다. 이거죠. 네, 그리고 이 국제선 같은 경우도 뭐 국내에서 연말까지 국내 같은 경우도 국제선 운항이 50%까지 회복시키겠다 이야기 나왔고 운행 규모나 노선 인가 등의 모든 절차를 정상화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네. 외국인 카지노에게서 당연히 호재가 되고요. 또 일본도 지금 6월 달에 뭐 이제 열겠다 그랬잖아요. 나라를 열어서 이제 뭐 관광 이런 것도 활성화시키겠다. 일본 쪽에서 이야기 나오니까 중국 이나 일본 쪽은 상당히 또 국내 카지노에도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강원랜드에 대한 뭐 영업 시간도 늘어나는 부분인데 강원랜드를 본다면은 지난 12월에 20시간에서 12시간으로 단축을 했었고요. 아이고. 3월 달에는 13시간 그리고 4월 달에 발표를 하면서 14시간을 늘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강원랜드가 완전히 다음 주부터 좀 더 많이 늘어난다 보니까 상당히 이건 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2분기 정도부터는 이제 이게 매출 단위 올라오는데 1분기 대비 1매출이
강원랜드가 약 1억 정도, 그러니까 1일 매출이 1억 정도 순증이 계속 나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좀 의미 있게 나오는 거죠. 근데 카지노가 이제 다른 리오프닝 수혜 업종 대비해서 어떤 특징이 있느냐 저희가 좀 보니까 이 원재료나 가격 상승에 이렇게 그리고 공급 차질 등의 리스크가 없는 섹터인 것 같아요. 카지노는 건물 안에 만들어 놓으면 사람만 들어오면 그냥 매출이 계속 찍히는 거잖습니까? 네, 네. 알아서 오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가만히 있어도. 예, 예. 네. 그러니까 사람이 없어서 만약에 매출이 떨어졌다면 이거는 어떤 원재료라든지 국제 인플레이션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가 없고 공급 차질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이 건물에 고객들만 들어오면 이게 실적에 대한 회복은 굉장히 빨리.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리드 타임. 그러니까 어떤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이게 오래 걸리는 게 아니라 사람만 차면 바로 그냥 매출로 찍힌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섹터에 대한 특징 때문에 카지노에 대한 업사이드가 좀 생각보다 빠를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분석 자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실적 단위인 뭐 밸류에이션이 안 나오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얼마나 주가 갈 건가 이거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리오프닝 수혜 업종 중에서는 실적 단위 빨리 오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프로님은 가보셨습니까? 저는 강원랜드는 안 가보고 저기 그 라스베가스에 있는 카지노 한번 가봤어요. 어, 네. 네, 그래서 저도 뭐 이렇게 소질이 없어갖고 10만 원으로 한번 말씀드렸는데 10만 원으로 전 한 그러니까 100달러 갖고 한 2시간 놀 생각이었어요. 네. 그래도 이제 딜러랑 뭐 이렇게 얘기도 이렇게 한번 좀 하면서 이렇게 이게 칩 던지고 뭐 이런 거 한번 좀 해보려고 네. 10만 원 들고 갔거든요. 100달러 바꿔 갖고 100불짜리 딱 던졌군요 이렇게. 아니 100불짜리 던진 게 아니고 거기서 칩을 이렇게 바꿨어요. 네. 그 난 그걸로 이제 뭐 막 왔다 갔다 좀 할 줄 알았는데 그 블랙잭이란 걸 했는데 네, 딜러랑 네. 4분에서 5분 사이에 네. 다 끝났어요. 아이고 이런. 착착착. 예? 배팅 어쩌고 그래요. 응. 예? 이렇게 몇 번 하니까 바이 했군요. 10만 원 끝이에요. 아, 그래 난 그때 한번 잃고 나서 카지노는 역시 나는 아니다. 예, 저는 이제 거긴 쳐다도 안 봅니다. 예. 가보셨어요? 저 독일에서 뭐 한두 번 가봐. 저도 100유로로 보통 했거든요. 네. 저는 보통 한 2시간 정도 놀기는 했는데 근데 이제 얼마로? 네? 그 100유로 가지고요. 맨날 이제 맨날 50센트 1달러 소액 배팅을 했는데 네. 저도 근데 가서 한 번도 따본 적은 없습니다. 희한하게. 아니, 왜냐면 그냥 몇 번 가면 우연히 따볼 만도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안 되더라고요. 네. 아니, 근데 뭐 카지노 뭐 하러 갑니까? 우리 코스닥 시장이 있는데. 그렇죠. 코스닥이 훨씬 주식도 재밌... 코인이 있습니다. 훨씬 네. 재밌는. 자 그리고 HLB 그룹주가 오늘 좀 날랐습니까? 예, 뭐 다른 이슈는 없고요. 뭐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 간암 1차 치료제 글로벌 임상 3상 여기에서 뭐 통계적 유의성 확보했다 뭐 이러면서 이제 HLB 그룹주들이 대부분 더 올랐는데 네. 뭐 자세한 이야기를 할 네. 내용은 없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나머지는 이제 북한의 뭐 코로나 19 관련된 의약품 지원 소식, 정부의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화제약이나 뭐 세운메디칼, 휴마시스 메가 ICS 이런 종목들도 반응을 좀 보였던 네. 것 같습니다. KG 그룹들이 오늘 엄청 떨어졌군요. 그 네? 상용차 인수 관련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이쪽이 더 유력하다면서 유력하니까 떨어진 건가? 뭐 자금 조달 이슈나 여러 가지 뭐 우려들이 좀 있겠죠. 아니 그것 때문에 예. 이렇게 올라놓고는 유력한데 왜 떨어지는 거야? 아니 난 이해를 못 하겠네. 그러니까 KG 스틸이 거의 뭐 하한가 간 것 같고 KG 아 스틸 우선주 KG 스틸, KG 케미칼 뭐 등등이 오늘 매우 하락폭이 큰 종목들인 것 같은데 아마 그 쌍용차 인수 관련된 유력 그런 걸로 아마 좀 장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튼 오늘은 대체적으로 오른 종목이 많았던 하루 2% 넘게 코스닥 올랐고요. 코스피도 2% 넘게 오른 그래도 기분 좋은 하루였습니다. 자 우리 박근영 부장님 한 주간 고생 많으셨고요. 주말 어디 뭐 캠핑 같은 데 가십니까? 아니요 주말은 그런 게 특별한 건 없고요. 네. 오늘 저녁에 메인 이벤트가 있죠. 그 네, 보통 이제 밥을 예, 먹습니다. 예, 워렌 버핏과의 저녁 식사 있는데 네. 오늘은 강 작가님과의 저녁 식사가 예, 8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 60억의 사나이 국민 여보 강환국 작가와 저녁 식사를 오늘 하고 계시는 할 예정이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맛있는 저녁 드시고 아, 60억 잘 한번 먹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뭐 소고기로 가기 때문에 아, 소고기로 합니까? 네. 네. 와. 강화국 국민 여보 강화국 작가 사는 거죠? 아 제가 사야죠. 아 강화국 작가님. 아, 60... 아니 원래 초청하는 사람이 사는 게 네, 맞습니다. 원래 네. 초대를 한 사람이 사는 게 맞죠. 그리고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워렌 버핏하고 정식 식사하면서 워렌 버핏이 돈 내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아 강 작가님, 강 작가님. 잘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다음엔 제가 사겠습니다. 아 예, 오늘은 제가 사겠습니다. 예. 다음에 소고기 안 먹을 거잖아.
다음에 부대찌개 먹으려고 그런 거 아니야 지금? 아니, 소고기나 회를 먹으면 되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즐거운 저녁 되시고요. 네, 제 입장에서는 다음에 만나는 것도 중요하니까 네.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네. 자, 다음 주 월요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신과 함께해서 가장 고정 팬층이 탄탄한 바로 그 프로그램이죠. 전 세계 이야기 돌아다니면 아 정말 내가 무식하구나. 아이 뭐 또 그럴 필요는 없죠. 그래도 이렇게 또 알다가 또 오른쪽 귀로 들어가면 또 왼쪽 귀로 흘러나가는 게 저희 기억력이고 또 인생이지 않습니까? 이 저자는 이제 핵심이 뭐냐라고 네. 하면은 인적 자본, 즉 노동자. 사람이 똑똑해야 된다. 자기가 쭉 여러 나라를 연구해 보니까 중진국 덫에 걸리는 나라들하고 그렇지 않은 나라들하고는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더라. 지나고 생각을 해보면 사회적 수준이 높아져야.